여기서도 도표가 중요하겠죠. 자, 221쪽 갑니다. 221쪽 가면은 도표, 저 2장에서 제일 처음 도표입니다. 52가지 만부수의 개관 해놔가지고, 52가지 심소법들을 쫙 나열해 놨죠. 그죠? 그 가운데 1번은 뭡니까?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만부수들. 그 밑에 쭉 보면 해로운 만부수들. 됐죠?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만부수들 13가지, 해로운 만부수들 14가지,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만부수들 25가지 해놨죠? 그 가운데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만부수들 반드시들 7개 있죠? 감각, 접촉, 느낌, 인식, 의도, 집중, 생명, 기능, 마음이 잡도록 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날지라도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도 돼야 될 것 같죠? 그죠? 예, 그건 이제 좀 더 살펴보고, 그죠? 그럼 때때로들은 뭡니까? 그 6가지입니다.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결심, 정진, 희열, 열이. 이거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서 말 그대로 때때로 일어나기도 하고 때때로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때때로들이다 했습니다. 해로운 만부수법들은 상자부에서는 14가지로 정리합니다. 그 가운데 4가지는 반드시 드립니다.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 됐죠? 우리가 해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당연히 이거는 뭡니까? 어리석음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해로운 마음이 되겠죠.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죠? 뭐 무명 혹은 어리석음. 그러고 뭡니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는 건 불교적으로 보면 이건 뭡니까? 양심도 없고 양심과 수치심이 없는 놈이죠. 나쁜 짓 하는 놈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없으니까 나쁜 짓 하잖아요. 상자부에서도 그래 본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들떠 있다는 말입니다. 예. 뭐 충분히 우리가 한번 음미해보면 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황에 따라서 해로운 때때로들이 일어납니다. 탐욕, 사견, 자만, 성냄, 질투, 인색, 후회, 해태, 혼침, 의심. 여기 저 이 도표가 좀 복잡해서 저 그래서 안 했는데 여기서 저 탐욕, 사견, 자만 해가 그 사이에 줄 하나 끄십시오. 그 요거는 탐욕과 관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냄, 질투, 인색, 후회. 요 네 가지 요 밑에도 줄 하나 끊으십시오. 요거는 성냄과 관계 있는 예, 만부수법들입니다. 그러면 해태 혼침은 항상 그죠 마음이 깔아는 거로 우리가 불교에서 그죠 경에서부터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의심 됐죠. 요렇게 줄을 하나씩 끊으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그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만부수법들은 25가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아름다운 반드시들이 있습니다. 19개입니다. 믿음, 마음 챙김, 양심, 수치심,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중립. 그 다음에 우리 35부터 46번까지 이 12개는 몸의, 이제, 이름을 보면 편안한,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 능숙함, 올곧음입니다. 대추죠? 이 각각에 대해서 몸과 마음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여기서 몸은 육체적인 몸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몸은 우리 만부수를 몸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 편안함, 만부수의 편안함.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뒤에 주에 다 밝혀놨습니다. 우리 니까야에서 빨리 3장에서 몸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원어는 까야입니다. 원어가 까야이기 때문에, 그죠?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막 구분 안 하고 여기서 몸이라고 옮겨놨어. 여기서 몸은, 예? 수상행을 뜻한다고, 우리 심소법을 뜻한다고 밝혀놨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좀, 요 반드시, 그런 게 아름다운 마음은 일어나면 뭡니까? 우리 반드시들이 19개가 됩니다. 그죠? 때때로는 절제라 그럽니다. 우리 정어, 정업, 정명입니다. 요 세 가지는 절제라 그러고, 우리 무량함, 우리 자비, 희사 가운데 비와 희를 무량함에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 없음, 이거는 반야 통찰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심소법들 52가지를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 즉, 뭡니까?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 해로운 것, 아름다운 것으로 나누고, 이 각각에 대해서 반드시들과 때때로들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됐죠? 이것이 우리 52가지 심소법들에 대한 개관입니다.